넌 또 뭐야? 소름 끼치게. 백동, 니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. 그나저나 뭐 보고 있었어? 헐, 너 혹시... 야, 이상한 생각 하지 마. 그냥 인강 보고 있었어. 무슨 인강? 있어, 되게 재밌는 거. 보고만 있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다. 되게 잘 가르치나 봐. 무슨 쌤 건데? 그나저나 또 바나나 우유냐? 안 질려? 당연하지, 내 최애인데. 배달음식은 끊어도 이건 절대 못 끊어. 그게 배달업계 프린스가 할 소리냐?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. 야, 그거 그렇게 하면 뭐? 내가 못 먹을 줄 알고. 왜? 많이 어색하지? 아무래도 첫날이니까. 나는 재혁이고 얘가 정우, 그리고 너가 김도영 이랬나? 내가 이번 반장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물어봐. 내가 알려줄게. 고마워. 웃으니까 예쁘네. 근데 넌 무슨 특기생으로 온 거야? 피아노. 그래서 요즘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콩쿠르 준비 중이야. 야, 완전 소름. 너 진짜 멋있다. 이거 무슨 곡이야?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브로딘의 젓가락 행진 곡이야. 그 대박 피아니스트 분들도 기피한다는 그 전설의 명곡? 진짜 멋있다. 나중에 나도 알려주라. 알겠어. 가자. 너 왜 전화문이한테 친한 척하냐? 도영이? 그게 아니라 원래 전화오면 어색하잖아. 내가 반장이니까 챙겨줘야지. 그 이유가 다야? 왜? 질투나? 미쳤냐? 질투나? 뭐 같이 가. 반장, 저 얼룩이 손다? 잠깐만. 거기. 아, 좀 더 위에. 여기? 좀 더 위에. 여기, 여기? 아, 더 높이. 더 높이. 미안. 괜찮아. 너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뭐해? 좋은데? 뭐야? 언제 왔어? 왜 놀래? 헐, 바나나 우유. 야, 그거 약간 답답한데. 하여튼 내가 할게. 또 내가 방해했나 보네.
무슨 약속? 나 말고 딴 남자 이름 좀 빼고 싶어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지 마라. 너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뭐해? 종우랑 있어야지. 걔랑 약속한 거야? 그건 아니고. 그럼 나랑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? 난 무조건 정우랑 있을 거야. 정우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. 그 후로 정우와 재혁이는 우정이 깊어졌고